하나 둘 셋. 아, 오늘 좀 가져가야 되는 게좀 있는데요. 보드 어제 보드하고 USB 케이블 가져가셨잖아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 와이어하고 그리고 저희 아이스케어 씻어야 되기 때문에 풀업을 해야 돼가지고 저항도 예, 두 개를 가져가셔야 되고 와이어도 가져가셔야 빵판 브레드보드도 챙겨가셔야 됩니다. 오늘 좀 가져가셔야 될게좀 많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챙겨가시면 될것 같아요. 저항은 두 개. 네. 네. 오늘 다 받으셨죠? 보드 다 받으셨고, 뭐 PPT 안 나오면은 여기다 쓰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와이파이 타이젠의 와이파이 타이젠에 미리 라즈베리 파이에 타이젠 다 올려가지고 오셨죠? 거기까지는 다 되셨죠? 그다음에 여기 환경에 맞춰가지고 와이파이 테스트 이용해가지고 와이파이를 타이젠 연결하고 내 노트북이랑 타이젠이랑 연결해서 그 타이젠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바이너리를 내려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제 그 사이트 보시면은 그 SDB 그어 사이트 보시면은 시리얼 연결해가지고 로그인해서 그 다음에 하는 부분들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PPT가 안 나오니까 좀. 네, 어제 설치 그 참고하라고 말씀드렸던 그 크래프트롬 타이젠 ORG에 Getting Started with Raspberry Pi 3 여기에 보시면은요 설치까지 다 되셨으면은 시리얼을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시리얼 가지고 계세요? 네, 시리얼 혹시 안 가지고 계시면은 주변에 한번 빌리셔가지고 와이파이를 한번 연결을 하셔야 돼요. 잠시 여기 보시면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작업이 안 되면 보드에다가 이미지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드에 그 애플리케이션 실행 파일을 내릴 수가 없어서 살짝 돌아가게 나오는데 그 라즈베리 파이 쪽에 보면 여기 그라운드하고 UART 제로에 TXD하고 RXD 있는데 가지고 계신 USB 2 시리얼에 RX를 여기 TX에다 연결하시고 TX를 RX에다 연결하고 그라운드끼리 묶으신 다음에 얘를 PC에다 꼽은 다음에 뭐 푸티라든지 테라텀이라든지 이런 터미널 프로그램 이용해서 연결해 놓으신 상태에서 라즈베리 파이 전원을 넣으시면은 부팅 로그 화면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타이젠이 부팅되는 과정들을 쭉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제 로그인 하라고 나오면 루트라고 치신 다음에 패스워드에다가 타이젠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TIZEN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다 되셨죠? 네. 네. 다 되셨죠? 다 선생님 여기 준비 여기 되셨어요? 네. 이게 되셔야 돼요. 이게 되셔야 되고 타이즌 준비되면 그다음에 이제 와이파이 설정해가지고 와이파이 매니저 테스트해서 네 매니저 테스트해가지고 1번 누르고 3번 누르고 C 눌러가지고 네 C 눌러서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AP 이름 넣어주고요. AP 이름을 내가 뭐 지캠프에 2.4기가 와이파이만 지원되는 라즈베리 파이면은 뭐 B죠. B면 이제 0724G로 하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1234567-8A 넣으시면 되고, 네, 이거 그리고 이제 여기 관련해가지고 노트북이랑 연결하셔야 되는데 노트북을 2.4기가 이걸로 하시든지 뭐 이걸로 타이젠 하셨으면은 노트북은 G075나 아니면 G캠프 0724G 이걸로 하셔야 되고요. G캠프 0824 G면은 노트북은 G085나 아니면 G캠프 0824 G로 하셔야 됩니다. 요거 두 개를 맞춰주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되는데, 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맞춰줬는데도 지금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되셨나요? 준비되셨어요? 네. 네. 저장이 돼 있어요. 부팅하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네네. 한 번만 해놓으시면 돼요. 네네. 네. 리스트가 다 있어가지고 뭐 사무실에서 하고 뭐 여러 군데서 했던 것들의 리스트가 있어서 그 장소에 오면 자동으로 붙는데, 네. 이것만 여기 장소가 좀 저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그 보셨던 예, 저희가 오늘 쓰려고 하는 거는 여기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라즈베리 파이 보면은요, 아까 UART 연결했던 이쪽 반대쪽에 보시면 3.3V가 있고 그 밑에 이제 I2C SDA가 있고 그다음 I2C SC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에다가 어제 저희가 사용했던 보드 있잖아요. 저희 사용했던 보드를 연결할 건데 이 보드에 보시면은 그 보드 안에 보면 이 핀 맵이 있거든요. 핀 뭐 보드를 직접 보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GPIO 2번 SDA잖아요. 그리고 3번이 SCL이고 근데 여기 보드에 보시면 보드에 이 매뉴얼에 보시면은 CN7번이라고 돼 있는 CN7번에 D15하고 D14가 있습니다. 실제 핀 이름은 PB8과 PB9인데 여기가 D15가 SDA가 아니고 SCL입니다. 그리고 D14가 SDA예요. 그래서 서로 반대로 꼽으셔야 됩니다. 똑같이 줄을 맞추겠다라고 하시면은 통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 ISQC는 잘 아시겠지만 클럭이랑 데이터 두 라인 가지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방식인데 단순한 방식의 통신이지만 이제 몇 가지 좀 중요한 것게 서로 이제 SCL은 SCL끼리 묶어야 되고 SDA는 SDA끼리 묶으셔야 되고 기본 상태가 풀업입니다. 풀업이라서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저항을 가지고 가셨잖아요. 근데 저항값이 1K짜리 저항으로 했는데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따 통신 테스트 해보시고 예. 이게 사실 이제 연결된 라인이라든지 이런 데 특성을 받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정말 안 된다. 그럼 제가 이걸 저희가 만든 그 라즈베리 파이 위에 꼽는 해시 있거든요. 여기에는 풀업 저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꼽아가지고 와이어 연결하실 수 있게 대여해 드릴게요. 이걸 혹시 몰라서 가져왔습니다. 저 이게 특성을 좀 타서 그러니까 ISQC 라인이 사실 이제 초반에는 그냥 그 저희 뭐 USB 꼽시 딱 꼽아서 그렇게 쓴다기보다는 초반에는 이런 신호 파형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오실로스코프나 이런 데도 연결해서 한번 봐주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냥 뭐 이런 라인 이런 해시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게 되면 바로 핀투핀으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이제 그런 로스나 이런 게 거의 없는데 와이어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와이어에서
다양한 좀 저항 요소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해보시고 일단 이따가 한 번 더 수정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I2C SDI고 SCD고 이쪽에서 와이어로 해서 브레드보드에다 연결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3.3V가 있어요. 뭐 여기에서 빼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빼시든지 하셔서 이쪽 3.3V 라인을 이쪽에다가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좀 여기가 멀면 뭐 여기서 이렇게 따셔서 이쪽에다가 저항을 여기다가 양단에다 꼽아서 이쪽 연결해주고 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이 3.3V의 그 저항만큼 풀업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주셔야 돼요. 보여드리면은 이거 혹시 이런 작업 처음 해보시는 분 있으시진 않죠? 아이스케어시 풀업 하는 거 브레드보드에다가 혹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네 처음 보시는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은 하드웨어 설정을 해야 되니까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아 이런 거 처음 해본다라고 하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나 둘 셋. 오늘 일단 먼저 팩트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 타이젠이랑 제 노트북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집이랑 사무실에서는 전부 다 확인을 해가지고 가져온 예제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래서 오늘 뭐 집에 가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ISQC로 해서 통신을 해보는 거,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연결해가지고 해보는 거, 그리고 인터럽트 이쪽에서 엠베드 쪽에서 준비가 돼서 인터럽트를 보내면 타이젠이 인터럽트가 왔으니까 내가 데이터를 읽어가겠다 세 가지를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세 가지에서 시간 되면 네 가지 다섯 가지 좀더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일단 그래도 준비는 다 해왔으니까 할 거고 지금 자리에서 타이젠 이미지 내가 빌드한 거 이미지 올려가지고 할수 있는 환경들은 다 준비가 되셨나요? 다 되죠. 저 빼고 다 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네. 일단은 그 와이파이를 한번 제가 저거 말고 반대쪽 걸로 한번 다 바꿔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네, 이거 네 제가 돼야 되잖아요. 네. 제가 돼야지 되는 걸 바로 보여서 확인을 시켜드릴 수 있는데 지금 45분인데 제가 이거 좀한 10분 정도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을 세 가지를 할 건데요. 사실 코드 타이핑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서 이제 삼성에서 잘 만들어 놓으신 코드를 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 수정해가지고 동작을 시킬 거라서 코드는 많지는 않은데 포인트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수정을 쓸수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더 덧붙여갖고 나만의 이제 데이터 타입 만들고 이제 나중에 해커톤이라든지 작업하실 때 쓰실 수 있기 때문에요. 1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행히 USB 이더넷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 전문가분이 도와주셔서. 연결 다 해보셨고 풀업장도 연결하셨죠? 네. 뭐 오늘은 어제처럼 굉장히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진도를 빼고 하진 않을 거고요. 세 가지를 하고 시간 남으면은 또 다른 것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코드를 직접 손을 보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제 PC가 느려서 타이즌 스튜디오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지금 결과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결과는 뭐냐면 일루미넌스 센서에다가 제가 중간에 그 SQLC 슬레이브 버퍼에서 이쪽에 엠베드 쪽에서 계속 이제 얘가 엠베드 쪽 주소를 주고 데이터를 읽으면 엠베드 쪽에서 계속 값을 보이시나요? 계속 값을 증가시키면서 얘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이게 카운트고요. 여기 보면 22, 23, 24, 25 계속 값을 올리면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간단한 예제고요. 엠베드랑 이제 타이젠 ISQLC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코드는 일단 엠베드 먼저 볼게요. 엠베드 쪽 코드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타이젠 코드보다 이거 저기 쉬었다 해야 되나요? 어떻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오늘 좀 셋업이 좀 제가 이렇게 셋업이 이렇게 시간이 걸릴 거는 생각 못했는데 한 10분만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엠베드 쪽 코드 설명드리고 직접 코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타이젠 쪽에 수정한 부분들 제가 설명해드리고 지금 수정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연동하는 거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7시 1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코드 제가 이건데 며칠 안 돼요. 이 잠깐만 이거 이거를 이따가 메모장에 해가지고 복사해서 아 이거는 원래는 저도 여기다 연결해서 했는데 여기 저희 만든 보드에 원래 아이스크래시에 센서가 좀 연결돼 있어서 풀업이 됐거든요. 네.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에러가 아, 예, 예. 에러가 뜰 겁니다. 네, 예, 에러가 뜰 겁니다.
네, 10분이 됐으니까 그 타이젠 코드는 크래프트룸 타이젠 ORG 일루미넌스 2 서버라고 해서 예, 여기 아이스큐엇이 사용하는 부분을 코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 만드신 분이 지금 오고 계세요. 네. 네, 만드신 분이 오고 계시는데 코드의 세부적인 네. 저는 만드셔가지고 그냥 가져다 썼습니다. 먼저 설명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엠베드 쪽 코드인데요. 일단은 엠베드 쪽에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아이스큐엇이 슬레이브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할 겁니다. 아이스큐엇이 슬레이브인데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돋보기 누르시고 I2C 슬레이브라고 치시면 됩니다. 예, 엠베드에서 제공하는 API고요. 가보시면은 ISQC slave to communicate with ISQC master. 그러니까 타이젠이 ISQC 그 두 개 라인으로 연결한 통신의 마스터가 되는 거고요. 이 엠베드 모드는 슬레이브가 되는 겁니다. 슬레이브가 되는 거고 싱크로나이션 레벨에서 동작이 된다. 동기화에서 동작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사용하는 펑션들이 ISQC 슬레이브로 해서 핀 네임 두 개 주고 SDA하고 SCL 핀 네임 주고 프리퀀시 설정을 하는데 제가 타이제니로 연동할 때 100kHz부터 400kHz까지 다 연동을 시켜봤는데 여기서 이제 엠베드 쪽에서 속도를 세팅을 해놓으면 타이제니에서 알아서 맞춰서 동기화를 시켜주더라고요. 드라이브 쪽에서.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속도를 넣으셔도 되고 안 넣지 않으시게 되면 100kHz로 디폴트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리시브에서 기다려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여기서 리드 라이트 이런 그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소를 지정할 수 있고 그럼 스탑을 제가 따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또 중요한 게 또 코드를 다 치실 필요가 없어요. 어제 보신 것처럼 엠베드 여기 보시면 여기 코드가 있잖아요. 여기 임포트 컴파일러가 안 돼 있네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복사하셔가지고 어제 만들어 놓으신 것 중에서 엠베드 컴파일러 되어 있는 부분에서 네, 어제 되어 있는 거에 일단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붙이시면 되는데 여기서 추가되는 부분만 제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너무 좀 작지 않나요? 예, 이거 그 기본 코드는 거기 나와 있는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올라가 있는 이 코드, 이그젬플 코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기 페이지 가셔서 이거 좋네요. 예. 예, 여기 페이지 주소는 osembed.com에 다큐먼트 엠베드 OS 버전 5.1 API에 ISQC slave.html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타이핑을 안 하셔도 엠베드에 서치하셔가지고 그냥 여기서 치시면은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거 보시면 되거든요. 네, 코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코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잘 안 보이시니까 그 모니터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그 ISQC 슬레이브 형태로 핀을 잡아줍니다. 근데 지금 핀이 14번 D14하고 D15번 핀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핀 이름을 바뀌어야 되는데 이 잡으실 때 코드를 보시면 저는 PB 언더바 9에 PB 언더바 8로 해놨어요. 이거는 그 보드 거기 보시면 보드에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 D15, D14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PB8, PB9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PB9가 왜 먼저 올라가냐면 SDA를 앞에 써줍니다. 그리고 SCL을 뒤에다 써주고요. 그래서 PB 언더바고 PB 언더바 8 이런 식으로 써줬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사용하는 MCU가 IceCLC가 되게 많아서 다른 IceCLC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사용하실 때는 거기에 있는 그 사용하실 거에 IceCLC의 SDA하고 SCL을 해서 저는 뭐 다른 거에다가도 연결해서 해보고 했는데 뭐 잘 동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핀을 지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 코드를 가지고 그냥 딱 넣는데 돌리면은 타이젠이랑 처음에 동작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뭐 기본적인 내용이라 가지고 따로 여기서 설명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엠베드 사이트에서 일단은 먼저 챙겨야 되는 거는 여기 보면 조그맣게 네. 중요한 거는 제가 복사해가지고 아까 그 메모장에 다시 한번 붙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작업을 하기 전에 엠베드 보드끼리 먼저 테스트를 했어요. 엠베드 보드끼리 통신하는 걸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딜레이를 줬어요. 딜레이를 엠베드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50 마이크로세크를 줬고요.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500 마이크로세크를 줬습니다. 딜레이를 안 주고 연결을 하잖아요. 네,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550의 기준을 제가 잡은 건 아니고 엠베드 쪽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일본 개발자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엠베드 OS 되게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 개발자가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엠베드에다 붙일 때는 50 마이크로세크 주고 라즈베리 파이에는 500 마이크로세크를 줘라. 네, 뭐 이렇게. 저도 그대로 쓰니까 뭐 동작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코드 보시면 뭐 이 프로그램 시작했으니까 이름 한번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요거 두 가지인데 뭐 IceCLC 네, 다 아시는 거겠지만 그냥 네, 다 아시는 거 한 번 더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프리퀀시를 뒤에 0, 3개 붙여갖고 100kHz로 잡아주고 주소를 0xA0로 잡아줬습니다. 주소가 이거 중요한데 여기다가 A0로 해놓고 라즈베리파이 그 타이젠에다가 A0 해놓으면 통신 안 돼요. 이거 아시죠? 7피트 주소랑 8피트 주소. 주소 체계가 타이젠은 오른쪽으로 한번 시프트 시켜줘야 됩니다. 얘는 그냥 A0 이렇게 쓰고요. 요것만 이거는 이따가 보시면은 되게 상식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실수하면서 배우는 게 가장 좋은데 네 어차피 이번에 이제 들으신 다음에 또 얼마 지나면 또 다시 잊어먹으니까 생각이 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 제가 툴에 익숙한 어떻게 지워야 되지? 네. 네.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embed underbar addr 해가지고 0xA0에서 오른쪽으로 시프트 한번 시켜줬습니다. 네. 주소 체계가 둘이 달라요. 그래서 embed는 A0, 얘는 A0인데 오른쪽으로 한번 시프트. 네. 이렇게 해줘야지 서로 통신이 됩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이게 네. 왜 안 되지라고 네. 하실 때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 다음부터는 네. 엠베드에서는 보시면은 얘를
아이스큐엘이 슬레이브라고 하는 클래스를 슬레이브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이 슬레이브로 만들어준 애를 가지고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while 루프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단은 얘가 블로킹 상태로 해서 리시브를 대기를 합니다. 슬레이브.리시브를 대기를 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신호를 받아요. 신호를 받으면 엠베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리드 어드레스드, 라이트 제네럴, 라이트 어드레스드. 이건 뭐냐면 지금 일루미넌스라고 하는 코드를 만드신 분이 계시잖아요. 일루미넌스에서 처음에 라이트에서 0x10을 보내거든요. 10을 보내면 여기 걸립니다. 라이트 어드레스드라고 해가지고 제가 보냈기 때문에 패킷을 얘가 분석을 해가지고 한 바이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타이젠 쪽에서 리드를 요청을 하거든요. 내가 읽겠다 하면은 리드 어드레스를 탑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개의 바이트를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버퍼 잡아놓고 버퍼에다 값 계속 늘리면서 가는데 얘가 캐릭터 타입이 그 얘가 언사인드 8비트니까 0xFF 되면은 다시 0으로 돌려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떤 거를 저쪽에서 라이트한 걸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리드를 써주고 라이트 제네럴이라고 해서 이거는 모든 내 ISQS 채널에 연결되어 있는 애들한테 일제히 다 받아라라고 내내 명령인데 이 부분은 그냥 무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단순해요. 단순한 그러니까 ISQS 다루는 거 보시면은 그러니까 레지스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복잡하겠지만 통신은 그냥 리드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엠베드 보드가 슬레이브잖아요. 엠베드 보드는 대기하고 있다가 저쪽에서 야 명령을 보내요. 0x10 보냈다고 했잖아요. 0x10 보내면 네가 뭐하고 20 보내면 뭐하고 30 보내면 뭐하고 서로 이제 명령어 체계를 만들어 놓고 해당 명령어에서 뭐를 리턴으로 줘야 되는지 서로 이제 다 정해야 되는데 내가 둘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정하시면 돼요. 내 마음대로 다 만드신 다음에 네 이제 10을 보내면 내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떤 명령체계에 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동작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리턴을 주겠다. 그래서 얘는 이제 두 바이트를 보내는데 되게 간단하잖아요. 여기는 한 바이트 저쪽에서 라이트한 거 받아서 내가 읽어서 내가 이 리드 버퍼에다가 내가 이걸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리드 어드레스는 저쪽에 리드 요청이 오면 내가 갖고 있는 버퍼를 보내고 되게 단순한데 원래 되어 있는 코드를 제가 돌려보라고 하면 안 돌아간다고 제가 얘기 들었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것만 주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주소 주의해야 될 게 주소죠. 주소 아까 7비트 8비트 주소 체계 다르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보면 한 바이트고 두 바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주고받는 통신을 할 때 저쪽에서 두 바이트 읽겠다라고 하고 하는데 내가 다섯 바이트 만약에 준다. 서로 간에 이제 안 맞는 거잖아요. 서로 신호가. 그러면은 한쪽이 블럭이 돼요. ISQS 특성이.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내부의 메커니즘을 뭐 타임아웃을 줘가지고 특정 시간 동안 응답이 없으면 끊어주고 이렇게 펌웨어 레벨에서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엠베드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공통된 인터페이스에서 그냥 규격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블록돼요. 처음에 통신이 안 돼가지고 주소도 다 맞췄는데 딱 들어가니까는 죽더라고요. 뭐야 이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했죠. 사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사실 Q&A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명령어 체계를 만드는 거 약속이니까. 그 명령어 체계 만들고 거기서 몇 바이트를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것만 정확하게 잡아놓으시면 돼요. 이것만 흐트러지시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타이젠을 여러분이 뭐 타이젠이라든지 뭐 엠베드를 내가 설계를 했다. 설계를 했는데 외부에 어떤 분한테 ISQS 인터페이스를 해가지고 뭘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신 것처럼 주소는 뭘로 하고 명령어 셋은 뭘로 하고 데이터는 몇 바이트가 서로 왔다 갔다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약속만 정해주고 알아서 내부는 알아서 만드세요.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거를 여기다 맞춰서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하시면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오면 서로 이제 동작을 시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약속입니다. 약속.
간단한 약속이죠. 주소하고 명령어,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의 양.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네. 굉장히 쉬운데, 근데, 이런 쉬운 건데, 이제, 네. 쉬운 거에서 동작이 안 되면은 굉장히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코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정하고 어드레스 정하고 슬레이브는 리시브에서 대기를 하고 리드 어드레스에서는 이 동작을 취하고 그러니까 위에 부분은 뭐 체크를 하셨을 테니까 아랫부분만 제가 이렇게 복사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손으로 꼭 해야 되더라고요. 이것만 살짝 띄워놓겠습니다. 너무 크네.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드 몇 줄 안 되죠? 아까 거기 받으신 거에서 조금만 수정하시면 돼요. 이거 한번 직접 네. 몇 줄 안 되니까 타이핑 하신 다음에 빌드해서 엠베드 보드에다가 넣어주시고요. 혹시 뭐 이따가라든지 뭐 코드 이거 필요하시면 제가 다 드릴게요. 네. 뭐 근데 별 게 없어서. 이렇습니다. 이따가 뭐 인터럽트 발생시키고 이런 거 보시면은 에게라고 하실 거예요. 네, 인터럽트는 사실 별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뭐 단순합니다. 주소만 잘 챙기시고 그다음에 다행히 이제 속도는 서로 안 맞춰도 타이젠에서 속도 맞춰주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아 코드 여기 위쪽 어느 부분이 필요하십니까? 여기 있는 건 다 보셨죠? 근데 잠시만요. 이 부분이요? 네. 네. 아, 글자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좀 더 키울 수 있나? 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윗부분은 잠깐만요. 윗부분은 여기고요. 네. 여기까지 한번 빌드해 가지고 한번 넣어 보시고요. 시간을 27분이니까 한 10분 정도 드리면 되겠죠? 어차피 그 만드신 계정에 만들어 놓으시면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저처럼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리네임 하시면은 프로젝트 명을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저장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해서 빌드해서 보드에다 넣어서 준비를 시키시고 그다음에 제가 타이젠 코드 설명해 드리고 어디를 수정했는지 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 되셨나요? 아, 아직 안 되셨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폼이 딱 잡혀 있잖아요. 폼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다가 그러니까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돼 있는데 여기 밑에다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약에 이제 라이트 어드레스 해가지고 리드에서 버퍼를 읽었다라고 하면 그 버퍼를 까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명령어 몇 번이면은 얘가 뭘 준비하라라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서브 그 해당 이제 이게 이제 메인 메뉴인 거예요. 그다음에 서브 메뉴들은 여기 밑에다가 붙여주시는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만들려고 하신 동작들을 그래서 밑에 이제 라이트 어드레스는 오더를 받는 거고요. 마스터 쪽에서 그 리더 어드레스는 이제 받은 오더에 맞춰 가지고 주문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응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라이트 제네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반적으로 구현을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 하고. 그래서 거의 이제 SQL씨가 동작하는 루틴이 라이트에서 필요한 명령어를 보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리드로 계속 읽어가든지 아니면 라이트 주고 리드하고 라이트 주고 리드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시키는데 그 시퀀스를 내가 다 만들 수가 있으니까 내가 타이즌 쪽에서 거랑 엠베드 쪽에서 생각하시는 순서 내가 마음대로 편안하게 다 만드셔가지고 구현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타이핑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그 제가 요거 카피를 해드리겠습니다. 텍스트 파일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타이즌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래프트룸 다 타이즌 ORG 일루미너스 언더바 투 서보라고 돼 있는 여기 사이트로 가시면 되고요. 코드가 여기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사이트에 가시면은 저도 그러니까 여기 크래프트룸에서 싹다 찾아봤는데 네. 뭐 여기 잘 설명이 돼 있고 코드도 여기 보면 코드가 Git에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Git 타이젠 ORG에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기술에서 이 코드를 내려 받아가지고 타이젠에서 임포트 해가지고 프로젝트 생성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타이젠을 처음 사용해본 입장에서 저도 좀 실수를 했던 부분인데 보니까 다 타이즈는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것 같은데 타이즈는 앱 동작할 때 인증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페리페럴 IO를 동작시키려고 하면 인증서에서 플랫폼 형태 인증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다 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안 돌아가더라고요. 안 했더니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은 다 해서 해보고 안 되면은 이제 검색해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쭉 해서 타이즈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뭐 찾아보면은 다 있습니다. 뭐 블로그도 잘돼 있고 그 타이즈 관련돼 있는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 뭐 이게 크래프트룸이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어떤 타이즈의 여러 가지 진행했던 것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타이즈 스쿨도 있고 타이즈 뭐 디벨로퍼 사이트도 있고 한글로 된 블로그도 굉장히 잘돼 있어서 거기 이제 몇 군데 포인트만 정확하게 검색하시면 거기서 이제 제가 못 찾은 내용들은 없었거든요. 이번 진행하면서 못 찾은 내용 하나 있는데 물어봐서 찾았습니다. 그 보면 타이젠에서 이제 여러 개 프로젝트를 나중에 돌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하나만 만들어 돌렸는데 얘 돌아가는 상태에서 다른 앱을 제가 올렸어요. 근데 결과가 이상한 결과가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봤더니 전에 앱이 계속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기 이제 윤진 체인님한테 제가 물어봐서
방법을 알았습니다. 해당 이제 프로세스를 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요.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시죠? 네, 다 제가 잘 제일 모르는 거는 사이즈인 관련돼서. 네, 그래서 그리고 이 길스로에서 코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선생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주로 윈도우 사용하시나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윈도우에 보시면,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에 깔아놨나 모르겠네요. 나 윈도우도 아마 깔아놨어. 저는 사실은 거의 모든 작업들을 다 CLI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윈도우나 이런 게 되게 잘 못 다룹니다. 사실 죄송하게도. 근데 여기 보시면 윈도우에 Git이 있거든요. Git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Git을 그러니까 윈도우 버전 Git을 설치를 하시면은 이 Git Bash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를 선생님 여기 보시 선생님 다른 분들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선생님 집중해 주십시오. 여기 Git Bash를 Git을 설치를 하신 다음에 Git Bash를 하시면은 이렇게 터미널이 나옵니다. 네. 예. 터미널이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하실 수 있는 터미널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간단하게 아까 보시면은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git 클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시는 이제 디렉토리로 가셔서 네, 뭐 그냥 여기서 그냥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원하는 디렉토리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가 하시는데 그냥 여기 git 클론에서 여기 이 부분 그냥 복사하셔가지고 여기서 그냥 붙이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붙여요? 아, 페이스트. 예. 어? 잘 안 붙네. 네. 죄송합니다. 지금 환경이 두 개 그 맥이랑 같이 돌아가고 있어서 일단은 뭐 윈도우라고 그냥 가정해서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가셔가지고 이 복사하신 거를 페이스트를 하시면은 예. 페이스트 하시면 여기 붙잖아요. 기 배시에서 엔터 누르시면은 클로닝 합니다. 이제 올라가 있는 기타이젠 ORG에 있는 소스 코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내 레포지토리에다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일루미너스라고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이 일루미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았잖아요. 여기 가보시면 여기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거를 타이젠 스튜디오에서 파일에서 임포트 하신 다음에요. 네. 이것도 네, 저는 잘 몰라 찾아봤는데 임포트 하시고 타이젠 밑에 타이젠 프로젝트 하신 다음에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구나. 이 소스요? 아, 그 일루미너스 소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양수타요?
이거 이 타이저 관련된 소스 코드는 일단은 지금 여기 레퍼런스로 잡혀 있는 이 코드들을 잘 보시고 해커톤이나 이런 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드 리뷰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형태로 코드를 만드시는 게 가산점이 붙지 않을까. 저는 네, 나름 네. 시험 많이 봐 보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예, 저기다가 다 올려놓았 스토리 컴파일러 타이스토리.com 이름이시죠. 예. 저도 저기 예, 나중에 들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포트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은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라고 해서 선생님도 저랑 타이젠 다루시는 게 비슷하실 것 같아서 네. 선생님 제가 네. 지금 제가 챙겨드리는 겁니다. 이거 야, 나중에 막히는 부분이에요 다. 네. 네, 여기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는데 타이젠은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이 인증서 꼭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눌렀는데 네, 반응이 드립니다. 일단 이 Git은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기 보면 동작되는 여기 CLI 명령어들은 뭐 리눅스, 유닉스 이쪽 명령어들이기 때문에 뭐 LS라든지 뭐 예 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명령어들 같은 경우에는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요즘에 다 이제 좀 이렇게 이런 윈도우 환경에서 작업을 하긴 하지만 이런 오픈 소스를 다루실 때는 CLI 환경에서 예, 잘 쓰시고 검색 같은 거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서티피케이트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 프로파일을 만드셔야 돼요. 프로파일 만드시는데 여기 뭐 저는 이제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에는 플랫폼이 없어가지고 타이젠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더 만들었고요. 여기서 만드실 때 설정할 때 선생님 설정할 때 플랫폼을 꼭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 보드에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여기서 이렇게 이 스튜디오에서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사인입니다. 서명입니다. 개발자 서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 아시는 내용 하니까 집중력이 확 떨어지네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네. 지금 엠베드 쪽은 준비가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타이젠인데 타이젠 쪽에 보시면 타이젠 코드 구조는 뭐 다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뭐 타이젠 같은 경우 이제 메인에서 서비스 앱 크리에이트 터미네이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대부분의 동작이 컨트롤에서 동작이 이루어지니까 이 동작 컨트롤을 따라가 보시면은 게더링 스타트라고 해서 유저 데이터 있는데 여기서 이제 네, F3을 누르시든지 아니면 오픈 디클레이션을 가시면은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게더링 스타트 시키면은 이코어 타이머에다가 이 인터벌 그러니까 그 얘가 탐색하는 주기 넣고 이게 기본값이 2초인가요? 제가 주석을 네. 저는 2초로 해놨는데 2초마다 타이머가 동작이 되면서 이 일루미너스 콜백이라고 하는 애를 부릅니다. 콜백을 불러가지고 이 콜백이 이제 결국 그 값을 끌어가지고 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타이머가 2초 주기마다 계속 이제 콜백을 불러서 이 콜백을 가지고 이제 일루미너스 이제 조도를 가져와라 이런 형태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따라가 보시면은 여기서 리소스 언더바 리드 일루미너스 센서라고 해서 I2C 버스 넘버 넣고 밸류 값 넣어가지고 센서를 부릅니다. 실제 그러면 이 리소스 언더바 리드 일루미너스 센서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버스 넘버가 있는데 버스는 그냥 1번입니다. 1번 I2C 1번 쓰겠다. 그래서 여기서 주소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같이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네,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이제 수정할 때가 이제 나옵니다. 아, 가시면은 디클라레이션 가시면은 여기서 이제 일루미넌스 센서에 보시면 이제 일루미넌스 센서에서 실제 I2C 타이젠의 동작을 하는 부분이 여기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페리페럴 언더바 I2C 오픈. 그래서 I2C를 오픈을 하고
라이터하고 네. 리더하고 끝입니다. 네. 타이젠에서도 굉장히 심플하죠. 네. 근데 이렇게 따라가면은 심플한데 네. 저는 이제 초반에 이제 코드 구조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이 코드 구조는 괜찮습니다. 리소스라고 하는 거에다가 나중에 보시면 또 다른 분이 만든 거에다가 제가 이거 다시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리소스라고 하는 데에다가 이거를 다 몰아놨기 때문에 가져다가 쓰고 갔다가 쓰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앱 스타일에 안에다가 드라이버를 넣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독립된 드라이버를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일부러 만드신 거죠? 이 철학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리소스라고 하는 거에다가 해당 동작되는 기능들의 이런 드라이버 같은 형태를 하는 애들을 따로따로 만들어놔서 필요할 때 그냥 이거 가져다가 쓰고 가져다가 복사하고 그 다음에 인클루드 되는 헤더들을 가져다가 쓰면은 외부에서도 그 기능들 같이 쓸 수 있게 좀 코드가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성을 좀 줄여놨기 때문에 이따가 다른 거 할 때도 저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갖다가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은 이제 저희가 엠베드에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볼 텐데 여기서 이제 코드를 수정해 주는 거예요. 코드 이제 금방 수정합니다. 기존의 GY30 어드레스라고 하는 게 0x23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라이트 센서입니다. 엠베드 전어 ADDL이라고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xA0를 오른쪽으로 한번 시프트 시켰습니다. 시프트 주소체이기 때문에. 요거 추가해 주시면 되고 다른 거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사용되는 이제 자료 구조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필요하신 내용 있으면 이제 그거를 추가를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SQS 명령어 체계를 만드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추후에 이제 원하시는 형태대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서 그냥 핵심이 되는 부분만 잘라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는 주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페리페럴 ISQS이 오픈할 때 여기서 이제 주소가 들어갑니다. 아까 버스 가져왔죠. 1번 버스 가져와서 여기 집어넣고 엠베드 언더바 어드레스가 여기 들어갑니다. 어드레스 여기 들어가면 이제 오픈 시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버퍼라고 이거는 제가 이름을 원래는 버퍼만 돼 있는데 제가 밑에다가 한 줄 만들어줬어요. 왜냐하면 그 리드 버퍼랑 커맨드 버퍼 분리해놔야 되거든요. ISQS는 분리를 해놔야지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내가 다 주무를 거면 내가 두 개 다 만들 거면 커맨드 버퍼를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커맨드 버퍼에나 내가 원하는 커맨드 세트를 계속 집어넣으면서 하고 이제 리드 버퍼에서 읽어오는 식으로 쓰려고 저는 이렇게 C버퍼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뭐 이름은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C버퍼를 해서 얘를 0x105로 원래 이건 이 코드는 원래 들어와 있던 코드죠. 근데 이렇게 넣는 걸로 해놨고 여기 보시면은 근데 뭐 라이트를 한 번만 하게 해놨는데 사실 뭐 여기랑 여기 이렇게 주석으로 막아주시게 되면 매번 라이트하고 리드하고 라이트하고 리드하고를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커맨드 셋을 쭉 뭐 0번부터 뭐 10번까지 만들어놨다고 하면 0번하고 하는 동작들을 테스트해보려고 하면은 여기서 C버퍼를 10, 20, 30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그거에 대한 동작이 되는지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이쪽에 일루미넌스 센서 예제가지고 충분히 다 구현할 수 있게 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네, 이걸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이트에서 저쪽에 엠베드 쪽에다가 이제 명령을 주고 그 다음에 ISQS 리드를 하죠. 리드를 해서 이제 명령에 대한 응답값을 받습니다. 버퍼로 받죠. 네, 뭐 여기 뭐 제가 5바이트 넣고만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려고 막 해놨는데 이거 무시하시고 2바이트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바이트 읽으라고 시켰으면 두 바이트 줘야 되고 이거 서로 안 맞춰놓으면 한쪽이 블럭됩니다. 이거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뭐 챙겨야 될 게 몇 개 없지만 그 몇 개 안 챙기면은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잘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저는 이제 이걸로 봤습니다. 네. 여기 로그를 볼 수 있게 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시면은 이게 실제로는 이제 매크로인데 디로그 언더바 프린트 해가지고 TT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TT? 네. TT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이 로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슬레이브 버퍼에서 저는 이제 버퍼 0이랑 버퍼 1에 변경되는 거를 여기다 찍어보고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를 위에다 하나 세워놔가지고 이게 계속 제 코드가 잘 돌아가는지 뭐 한 하루 이틀 삼일 뭐 계속 돌려보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일단 스테이틱 변수 하나 해가지고 계속 해서 주말에 한 3일 동안 돌려봤는데 잘 돌아가더라고요. 문제 없이.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요거 로고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를 잘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들어오는지 보시려고 하면은 네 왠지 또 다 아시는 내용을 계속 제가 하는 것 같은데 네 여기 보시면 SDB 쉘을 실행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를 보시면 보시려면 D로그 유틸이라고 하는 쉘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고 내가 어떤 로그를 볼 거냐 아까 TT였죠. TT 누르시고 엔터 하시면은 쭉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ISQC로 해서 그래서 타이젠에서는 마스터 역할을 해서 명령을 주고 명령에 대한 응답을 받고 엠베드 쪽에서는 명령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리스판스를 주고 예. 이제 타이즌 쪽에 이 부분만 리소스 언더바 일루미너스 언더바 센서 좀 C에 주소 넣으시고 예, 이 부분만 코드 수정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몇 줄 안 되잖아요. 네, 이거 지금 작업하셔서 디로그 유틸로 해서 엠베드랑 서로 통신하는 것까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네 진행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붙여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두 번째는 이제 인터럽트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진행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그거에 그러니까 어떤 이제 해당 어떤 시간 주기를 줘가지고 매 주기마다 이제 얘가 읽어가는 거예요. 맨 주기마다 이제 읽어가는 이런 스타일인데 두 번째 거는 얘가 어떤 거를 준비가 됐다라고 타이젠한테 알림을 주고 타이젠은 그럼 알림을 받았으니까 내가 읽어가겠어. 센서들 보면은 그냥 폴링 레이스로 읽기도 하지만 인터럽트 라인을 연결해가지고 인터럽트 신호를 받아서 그때 동작시키는 센서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 타이젠이 계속 이 작업을 타이머를 돌려가면서 계속 하기 때문에 자원 낭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없을 때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쓰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인터럽트 한 다음에 인터럽트를 발생 그러니까 타이젠 쪽에서 인터럽트를 받은 다음에 이제 ISQC를 읽는 거를 두 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터럽트만 따로 하고 그다음에 인터럽트 플러스 그 ISQC 센서를 다루는 걸 하려고 했는데 붙여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한번 테스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엠베드 쪽 코드 보시면은 네.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에 보면 프린트F가 다 지금 주석으로 막혀 있잖아요. 여기 중간에 프린트F를 넣게 되면 타이밍이 미세하게 꼬여가지고 타이젠에서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통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서로 간에 그 약간의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엠베드끼리 할 때랑 또 엠베드 타이젠 할 때랑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 타이밍에 약간 이슈들을 좀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계속 테스트하고 계속 하면서 얻은 결론은 엠베드 쪽에서 저기 프린트 로고를 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저기 코드에도 다 이렇게 막아놓은 겁니다. 이게
그냥 한게 아니고 이거 해보시면 나중에 알겠지만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분명히 여기에서 보면 잘 찍혀요. 그리고 제가 보냈다고 하는 것도 여기서 계속 라이트 어드레스에서 잘 나오거든요. 근데 타이즌에서 못 읽어요. 타이즌에서 IO 에러가 나와요. 네. 결론은 뭐 맞춰줘야죠. 마스터가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소로 막았습니다. 막고 한번 그래도 안 돼요? 아, 예. 막 시원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예, 기분이 좋네요. 초반에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거잖아요. 근데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얘기 드렸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나와가지고 제가 한 3일 네, 머리를 싸맸습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되게 간단한 원리인데 네. 이 간단한 거 안 하면 그냥 저기 블록이 걸려서 그것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네 코드를 두 개를 머지를 할 겁니다. 두 개를 머지를 할 건데 일단은 뭐 시온 엠베드 쪽 먼저 코드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자 저희 중간중간에 화장실 가시려고 갔다 오셨고요. 네. 갔다 왔는데 뭐 그 사이에 뭘 얘기를 했다라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면 다시 얘기해 드립니다. 엠베드 코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만들려고 했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폴링 레이스로 해서 2초마다 주기를 가지고 계속 2초마다 가서 그 엠베드 시스템에 있는 값을 읽어보는 건데 엠베드가 이거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지만 이런 시나리오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예전에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만들었던 시스템인데 그 보안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침입자 감지가 돼요. 감지가 되면 감지를 시키는 건 이제 마이컴 외부에 있는 시스템이고 걔가 감지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걸 통신을 라인을 타고 가면은 그쪽에 이제 영상 전송 시스템이 있어요. 걔는 이제 영상을 찍어가지고 사용자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니네 집에 침입자가 왔다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제 타이즌 같은 이제 영상 좀 위에 있는 영상 처리하는 시스템은 슬립 모드에서 자고 있겠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마이컴 시스템에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가 어떤 침입자 감지를 했어요. 뭐 적외선으로 감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감지를 해서 감지가 되면 야 이제 영상을 찍어라라고 해서 인터럽트 신호 라인을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타이징이 동작을 해서 영상을 찍는 거죠. 도난 방지 시스템에서 모든 시스템 항상 켜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전력 소모라든지 항상 영상을 찍을 필요도 없고
이런 식의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되게 화려했는데 구현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보여드리자면은 이번에도 메인 한 줄이에요. 여기 보시면 네. 저희가 사용하는 인터럽스 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디지털 아웃으로 선언한 언더바 체크라고 하는 PC 유폰에 있는 선 하나예요. 한 가닥의 선입니다. 이거 인터럽트 라인이에요. 매번 뭐 인터럽트 핸들러나 이런 거 만들 때 굉장히 화려한 걸 많이 보셨겠지만 네, 실상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의 라인을 가지고 이 라인이 보시면 얘는 이제 처음에 부팅이 되면 하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터럽트 트리거 하는 거를 저는 버튼으로 붙였어요. 버튼으로 붙여서 버튼이 눌러지게 되면은 여기서 체크라고 되어 있는 라인이 제로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 LED를 그냥 토글 한번 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체크가 0이 되면은 타이젠에서 인터럽트가 왔으니까 내가 아이스큐시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은 이제 1으로 가고요. 1으로 가게 되면 체크를 이제 다시 하이로 바꿔주는 겁니다. 하이로 바꿔주고 읽고 끝. 네. 간단하죠. GPIO 하나 가지고 인터럽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젠 쪽에서 인터럽트 핸들링 처리하는 거는 기존에 여기 지난주에 이번 주 주말에 강의하셨던 그 손 연구원님의 코드를 이용해서 제가 사용을 했고요. 네, 네 뭐 저작권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저작권은 죄송합니다. 아 코드를 굉장히 잘 만드셔가지고 제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만들게 되면은 이 코드가 이게 네, 레퍼런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을 한 거고요. 간단하게 그래서 그 손 연구원님이 만드신 코드는 그 뭐 이게 신호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걸 감지하는 건 트리거링 엣지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거는 그냥 펄링 엣지입니다. 신호가 이제 처음에 이 0V면은요. 처음에 시작하면 하이로 쭉 가고 있다가요. 이제 이벤트가 생기면 뚝 떨어지잖아요. 뚝 떨어지면 이제 이게 예, 떨어졌잖아요. 펄링. 이제 뭐 이제 올라가는 건 이제 라이징이고 얘는 이제 펄링을 체크해 가지고 이제 타이젠 쪽에서 이제 이쪽 타이젠에서 이쪽 IO에 대한 인터럽트 핸들러를 걸고 지켜보고 있다가 이게 빵 하고 떨어지면은 체크해서 이제 타이젠 쪽에서는 이게 콜백을 호출하게 돼 있더라고요. 인터럽트 콜백. 인터럽트 콜백을 호출하면은 이 콜백에서 아이스캐시를 읽습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여기는 네. 좀 전에 그 일루미너스는 여기 윤진책임님이 만드신 코드예요. 윤진책임님이 만드신 코드랑 그 손 연구원이 만드신 코드 두 개를 저는 머지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좀 전에는 타이즌 주소 하나만 넣고 간단하게 만드는데 이번에는 타이즌 코드가 조금 손을 좀 봐야 돼요. 많이 보는 건 아닌데 파일이 몇 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엠베드 쪽 코드를 먼저 수정을 하셔서 혹시 원리에 대해서 궁금하실 게 없죠? 너무 간단해서. 네, 원리는 그렇습니다. 원리는 그래서 내가 IO 신호를 가지고 그냥 임의로 인터럽트를 만들어준 거고요. 일단은 엠베드 쪽 코드를 아까 만들어 놓으신 거를 가지고 저는 그 이렇게 이거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카피하신 다음에 저는 iSQC 슬레이브 마이너스 인터럽트 이런 이름으로 저는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줬거든요. 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많이 쓸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여기 코드를 먼저 작업을 하신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어제 다 했던 겁니다. 어제 버튼 했죠. 버튼 인터럽트 어제 했던 겁니다. 그리고 GPIO 다루는 것도 어제 다 했던 거고요. 새로 iSQL 슬레이브 다루는 거 아까 했던 코드에서 조금만 손을 봐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실시간으로 윤지채님한테 들으면은 블로그에 바로 올라가지 않나요? 네, 제가 카톡으로 보내면 되겠다. 이제 카톡으로 바로 쏴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거 잠깐 보고 계시고 제가 카톡으로 해서 연결하면은 타이젠 국내 최고 블로그죠. 아프니까 개발자다. 네, 거기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연결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코드는 전달을 드렸고요. 이 흐름 자체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마이크를 다루시기 때문에 인터럽트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주소로 가시면 됩니다. 스토리 컴파일러 점 타이스토리닷컴.
주세요. 예. 네. 엠베드 쪽은 다 준비가 되셨죠? 코드가 저는 여기 확인 안 해봤는데 스토리 컴파일러 네. 아, 부끄럽네요. 네. 네. 네, 여기 예, 코드가 여기 다 올라가 있어서 아, 제가 이렇게 정리를 못 해드렸는데 이렇게 블로그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참 이게 부끄러운 이 마음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참 네. 네. 네, 이게 녹음이 되니까 네, 그렇죠. 뭐 같이 얘기하는데 찰떡같이 얘기해서 뭐, 콩도까지 된다고 뭐 그런데 우리 고유의 속담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감사합니다. 역시 개발자십니다. 네. 엠베드 쪽 코드가 준비되셨으면 이제 타이즌 쪽을 하는데 이번에 타이즌 쪽은 기존에 그 GPIO 쪽 인터럽트 보시면 코드 분석을 하셨던 분은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이 코드 스타일에 익숙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고 이 코드 스타일에 익숙하시지 않으면은 조금 예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플로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이렇게 잘 만드신 거를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 올라가 있는 데는요. 여기 taizenschool.org라고 해서 튜토리얼 154번 컨텐츠 6번인데 네. 또 이 삼성에서 활동하신 엄청난 또 개발자분이 여기다 이렇게 스쿨로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네, 코드를 다 올려놓으셨고요. 설명도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예, 영상을 전 다 봤습니다. 올려놓으신 걸 다 보고 아, 가져다 쓰면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 내가 안 만들어도 되겠구나 가져다 쓰면 되겠구나 기존에 잘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두 개 붙이면 되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굉장히 좀 오픈소스를 잘 하시려면은요 빨리 가져다 쓰는 걸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실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를 깔끔하게 잘 만들어야죠. 그 이후에는 근데 그 전에 미리 잘 만들어진 코드를 가져다가 빨리 분석을 해서 내 걸로 만드시는 그 구조 뼈대를 이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제가 스켈레톤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스켈레톤 좋은 게 얼마나 많다는 걸 제가 깨닫고 가져다 쓰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컨텐츠가 1번부터 15번까지 쭉 이 진행되시는 내용을 이렇게 요즘에는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스쿨에다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6번 페이지를 보고 있는 건 6번 페이지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쓰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번까지 봤습니다. 7번은 뭐지? 네. 7번. 네. 네. 제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다 봤습니다. 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6번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터럽티드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타이머를 그냥 베이직 타이머 쓰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인터럽티드에 보시면 뭐 그냥 사용하는 그 인터럽트 이용해서 GPIO 설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가져다가 땡기시는 방법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복사하셔서 git bash에다가 넣고 하시던지 아니면 터미널에다가 넣고 땡기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받아놨습니다. 네, 이거를 좀 크게 이 코드도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좀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리뷰하면 딱 좋겠는데 시간과 여건상 여기 구조 자체 보셨죠? 그 보시면은 좀 크게 못 보여드리나?
이게 원래는 맥에 보면 이렇게 확대하는 기능이 있어요. 저 이걸 되게 많이 쓰는데, 여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쭉 여기를 당겨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저는 이걸 적극 활용하라는데 지금 이게 영상을 만들게 되면 이 부분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맥이 사실 비싸고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이런 기능들이 좋더라고요. 이거 많이 쓰는데 이거 하게 되면 영상의 이 부분은 지금 깨져서 나갔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못 써서 못 하는 겁니다. 제가 안 해서 제가 할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영상 때문에 못 하는 거라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코드 보시면 Async Write Basic Interrupted 밑에 SRC에 보시면 여기에 그 해당 골격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c에 보시면 여기에 기본적인 아까 항상 보셨던 메인 밑에 타이저는 앱 크리에이트, 터미네이트, 컨트롤이 있고 컨트롤 밑에 가셔서 보시면 컨트롤에서 여기서 리소스 언더바 셋 인터럽트 콜백 인플라이드 모션이라고 해서 여기 GPIO 넘버를 넣고 모션 인터럽티드 콜백을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항상 이 구조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딱 보면 느낌이 오시겠죠? 그러면 결국 이 콜백을 이용해 가지고 뭘 얻어 오겠구나. 이 등록시켜 놓으면 그러니까 이런 구조 이제 리눅스에서 많이 쓰는 그런 구조인데 계층을 따라 내려가는데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윗부분에서 설정해 주는 거 가지고 밑에 부분에 뭐 계속 이제 함수 포인트 형태로 계속 붙이거든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조금만 보시면은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태그 관련돼 있는 뭐 C 태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존에 CLI에다가 태그 정도 쓰실 줄 아시면은 코드 분석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결국은 여기서 다 하겠죠. 리소스 언더바 셋 인터럽티드 콜백 인플라이드 모션이라고 하는 데서 다 하겠죠. 여기 가보시면 인플라이드 모션에서 실제 이제 리소스 뭐 밸리데이트 확인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콜백 등록시키고 데이터 등록시키고 모션 밸류 등록시키고 그다음에 페리페럴 GPIO 셋 엣지 모드라고 하는 걸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페리페럴 언더바 GPIO 이제 페리페럴 IO에는 함수를 콜한 거예요. 네, 아이 어떻게 이 네, 이걸 어떻게 크게 하지? 답답합니다. 네, 잠시만. 이 글자라도 좀 크게 해 보겠습니다. 그냥 코드를 같이 보시죠. 네. 여기 페리페럴 GPIO 셋 엣지 모드에서 지금 보면은 페리페럴 언더바 GPIO 엣지 보스로 돼서 해당 이제 어떤 기준점에서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거를 전부 다 엣지 보스 그러니까 두개다 체크하겠다는 얘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안 되는데 그러면 나는 펄링을 체크하려고 하는데 여기다 이제 이걸 값을 이제 바꿔야 될 거라는 게 느낌적으로 오잖아요. 이거 복사하신 다음에 네. 여기 타이젠에 저는 검색해 보니까 타이젠 GPIO라고 하는 디벨로퍼 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봤더니 라이징 모드가 있고 펄링 모드가 있고 보스 모드가 있네. 아까 보스로 되어 있었으니까 이거를 펄링으로 내가 바꾸겠다 하면은 실제 디파인되어 있는 거를 찾아봤더니 엣지 논 라이징 펄링 보스. 아, 그러면 내가 이걸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코드를 여기는 이제 변경을 시켜주시면 되고 이때 변경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콜백 등록시키고 여기서 결국은 이제 그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인터럽트 콜백을 부를 건데 이 콜백을 부르는 환경은 펄링 모드에서 부를 거고 이때 동작하는 게 콜백이 불려질 거다. 그냥 간단하죠. GPIO 오픈하고 인터럽트 모드에서 어떤 모드 설정하지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콜백 붙여놓으면 그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면 콜백이 불려지는 겁니다. 구조 자체 심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어떤 길목에다가 뭘 해야 될지 제가 아까 작전 설명을 드렸죠. 우리는 한, 이 GPIO를 바라보고 있다가 그 GPIO가 펄링으로 떨어지면은 아이스캣이 읽을 거다. 엠베드랑 통신하는 아이스캣이 읽을 거다. 그렇게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 이거는 이거는 코드를 좀 제가 작업을 할 때 일단 이쪽에서 다 작업을 했어요. 쭉 코드 플로우를 본 다음에 작업을 했는데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 마지막 만들어놨던 게 지금 이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클로즈를 하고요. 일단 제가 뭘 해봤냐면 이 두 번째 프로젝트는 저거를 제가 갖고 왔어요. 여기다 가져온 다음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먼저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을 붙이실 때 그냥 한 번에 다 해가지고 내가 한 번에 끝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은데 좋긴 좋은데 일단 핵심이 되는 기능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터럽트가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코드를 가져와 가지고 그냥 들고 와서 컨트롤 좀 C 본 다음에 이 코드 그대로 나는 그대로 가져왔어. 딱 보고 그다음에 여기 가서 해당 GPIO 넘버죠. 센서 GPIO 넘버를 저는 21번으로 바꿨습니다. 원래 18번으로 돼 있었죠. 21번이 뭐냐면 아두이노에 저희 아까 봤던 그 어디지? 예. 21번이 보면은 잠깐만요. 예. 여기 있잖아요. 끄트머리에 40번 핀인데 21번 GPIO 매핑이 돼 있잖아요. 전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연결을 한 다음에 얘가 잘 인터럽트를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21번을 하고 엠베드 쪽에 있는 핀을 여기다 연결해 가지고 확인을 해 봤고 21번 여기 잡아 놓고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그 생각하시는 여기 만드신 분의 이런 목적에 의하면 하나의 핀을 가지고 먼저 이제 뭐 그 적외선 감지를 해 가지고 동작을 시킬 테니까 저는 여기에 가서 저는 페리페럴 GPIO 예 콜백 네 콜백 할 때 여기 보이시죠? 엣지 보스를 저는 엣지 펄링으로 바꿨습니다. 떨어뜨릴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콜백이 불릴 텐데 설정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네, 두 줄 고쳤죠. 두 줄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러에 가시면은 네, 저는 여기 언더바 체인지 언더바 LED 스테이트라고 해서 여기 이 부분이 그 최종적으로 불리게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모션 언더바 인터럽티드 콜백이라고 하는 거를 인터럽트가 발생할 때 이 콜백을 부르는데 이 콜백을 부를 때 실제 마지막에 이 함수가 호출이 돼요. 밸류 뭐 모션 밸류를 가지고 체인지 LED 스테이트를 바꾸는 거 하는데 여기다가 저는 디버그 하나 넣었죠. 체크 인터럽트. 엠베드에서 인터럽트가 온다. 안 온다. 그냥 이거 세 줄 바꿔서 확인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건 기존에 잘 만들어 놓은 이그제플이 있기 때문이죠. 가져다가 잘 쓰라고 제공해 주신 거니까 세 줄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엠베드를 연결해 가지고 엠베드 쪽에다가 GPIO 놓고 제가 그냥 임의로 내려봤어요. 내리니까 이 체크 인터럽트 그 잘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 이제 오케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두 번째 단계가 이거고요. 이거 거쳐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나오는 게 1번이랑 2번을 합쳐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다 이해하셨죠?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코드가 어떤 거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꿰차고 있으면은 간단합니다. 인터럽터라고 하는 거 간단하잖아요. 상태 변화하는 거 알려주는 거니까. 변하는 거 알려줄 때 콜백이 호출이 된다. 내부적인 메커니즘에서는 이제 막 핥고 내려가서 막 돌아갈 텐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걸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네, 최종 프로젝트는 타이젠 엠베드 파이널입니다. 이거를 예, 이게 이거는 마지막 프로젝트는 아까 ST-SYNC Lite Basic Interrupted라고 돼 있는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했어요. 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윤진책임님이 만든 일루미넌스를 넣었습니다. 각각의 코드들이 리소스로 잘 분할이 돼 있어가지고 어렵지 않게 작업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컨트롤러 C를 그대로 콜을 합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저기 뭐지? 두 개의 코드에서 막 인크루드 돼 있는 파일들이 몇 개가 약간 좀 네, 윤진책임님이 리소스를 좀 분할해 놔가지고 그걸 제가 다 가져다가 해서 이거 제가 이거는 드릴게요. 이거 제가 드릴 테니까 블로그에 혹시 올려주실 수 있나요? 네, 왜냐면은 리소스가 하나에다가 안 하고 저기 윤신이 이거 나눠 놓으셨거든요. 그, 네, 나눠 놓으셔가지고 그거를 제가 한 군데다 다 모으는 것 때문에 아마 좀 실수하실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시간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 이거는 제가 프로젝트 설명 먼저 짝 해드리고 그다음에 드릴게요. 여기 뭐 컨트롤러 좀 C는 그대로 갔습니다. 그대로 갔는데 코드도 조금 더 수정을 좀 했어요. 뭐냐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프라레드 모션 좀 헤더 들어가 있는데 LED 들어가 있는데 일루미넌스 센서하고 센서 인터널이라고 하는 헤더도 추가를 시켰어요. 여기 두 줄. 같이 써야 되니까. 그리고 GPIO 넘버는 아까 보신 것처럼 21번 넘버를 넣었고요. SQL C 버스도 여기다 지정을 해줬습니다. 1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의 최종 목표는 인터럽트가 콜백이 호출이 됐을 때 리소스 언더바 리드 일루미너스 센서에서 ISQLC의 값을 읽는 겁니다. 간단하게 넣었죠? 네. 타이즌 코드가 구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은 가져다가 째깍째깍 금방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앱 컨트롤 쪽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콜백 인프라레드 모션에서 여기다 지표에 넘버 넣고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네 아까 들어가서 들어간 부분 아까 설명 보셨죠? 여기 다시 한번더 리뷰를 해드리면 손댄 거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서 저는 위쪽에서 GPIO 넘버를 변경을 시켜놨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그 인터럽트 잠깐만 이거 보스로 해놨네? 네, 보스로 해놨네. 이거 펄링으로 바꿔주세요. 펄링으로 보스로 해도 사실 상관이 없긴 한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펄링으로 해주시면 돼. 아, 며칠 동안 제가 밤잠을 설치며 작업을 했더니 제정신이 아니었나. 네, 이렇게 해서 여기 펄링으로 바꿔주시고 아까 넘버 바꿔줬기 때문에 해당 넘버에 있는 애를 인터럽트로 해서 펄링 인터럽트를 체크가 되면 그러면 이제 아까 컨트롤을 좀 C에서 보신 것처럼 잠깐만요. 이게 이럴 때는 이렇게 다시면 되나? 네. 아까 보신 것처럼 콜백이 콜이 되면 change underbar LED state에서 resource read illuminance를 콜해서 이건 아까 보셨던 코드예요. 그냥 거기서 또 똑같이 따라가시면은 여기서 embed address로 잡아놓은 걸 가지고 읽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아까 예. 두개 합친 거예요.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불특정 다수의 얘네들이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을 때, 그 이벤트가 빵 발생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타이즌이 열심히 영상을 찍어가지고 전송을 한다거나 엄청난 뭐 이벤트, 뭐 인공지능을 처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 고성능 두뇌니까 이 고성능 두뇌가 항상 쓰게 되면 전기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아껴 썼다가 이제 한 번에 빡 쓰기에 인터럽트 트리거링을 해주는 건데 사실 이제 이런 인터럽트는 네 이제 그 타이젠의 그 파워 매니지먼트 쪽은 제가 아직 분석을 안 해봤는데 그뭐 안드로이드 쪽은 예전에 제가 많이 작업을 해봐서 이제 웨이크업 소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웨이크업 소스 쪽에다 등록해놓은 부분에다 이 IO를 연결해놓으면 그때 인터럽트 주면 웨이크업 소스로 해서 시스템을 슬림 모드에서 깨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정된 동작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파워 매니지먼트 하는 부분을 다 연결해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취미로만 하시는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상용으로 만드신다고 하면은 전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뭐 이거를 어떤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최대한 아끼셔야 되거든요. 얘가 제일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전원 관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다 적용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 예. 코드 드리기 전에 아까 그거 수정해서 드려야 돼. 제가 아마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정을 해보시라고 여기다 안 고쳐놨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웃으시는 분은 저를 아시는 분이시죠. 임기응변이라고 하는 걸. 네, 이거 코드는 제가 저기 네. 제가 윤진채님한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네,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터럽트 옵션을 바꾸셔야 됩니다. 펄링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 하시고 아까 엠베드 코드 하신 거랑 연결하시는데 동작하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하면 동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버튼 누르면은 이제 그 해당 IO를 떨어뜨리고 아 그리고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 GPIO는 연결하셔야 돼요. 예, 얘하고 연결하셔야 되는데 엠베드 쪽은 아까 잠깐만 코드를 뭐 라즈베리 파이는 많이 익숙하실 테니까 21번 핀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아실 텐데 엠베드 같은 경우에는 엠베드는 아까 PC 언더바 6번이었죠. PC 언더바 6번은 여기 잠깐만 어디지? 네, 저는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찾습니다. 여기서 찾는데 PC 예, PC 언더바 6번은 여기 있는 그 CN7번에 있는 이 핀인데요. 사실 이제 핀은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저는 PC 언더바 6번으로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I2C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PB 8, 언더바 8, PB 언더바 9 바로 맞은편에 있는 핀이라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원하시는 핀 되게 많으니까 아무거나 바꿔보셔도 재밌잖아요. 바꿔보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이 핀이 라즈베리 파이하고 이제 엠베드 이거를 연결하는 그런 인터럽트 라인입니다.
이제 이 라인을 가지고 이제 엠베드 쪽에 버튼을 누르시면은 예, 이렇게 동작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직접 한번 네, 프로젝트를 받으셔가지고 수정하신 다음에 네, 인터럽트 옵션 수정하신 다음에 실제 이제 라인으로 연결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잘 안 되시는 거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마지막 실습입니다.
보셨죠?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프로젝트가 이제 바뀌어 가지고 동작시켜서 이제 올리는데 전에 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예. 키를 해 가지고 여기 프로세스 그 해당 프로세스 아이디가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KL-9에서 하시면 바로 프로세스를 죽이실 수 있습니다. 개발 여러 개 하시려고 하시면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저도 배웠으니까 잘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는 보시면은 약간 TT였잖아요. 여기는 D에 가서 이렇게 마우스를 대보시면은요. 얘는 스마트 언더바 라이트로 이 디버그 문자를 스마트 SMART 언더바 LIGHT 예, 이걸로 콜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잠깐 보시면은요. 여기 엠베드의 파란 버튼입니다. 파란 버튼. 여기 누르시면은 예. 지금 제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제가 누른 겁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손 뗐죠? 네. 네. 자세가 안 나와서. 네. 나오죠? 근데 옆에 0101 나오는 거는 네. 기존에 이 스마트 여기 스마트 라이트 만드신 연구원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제가 원작자의 원작자가 만드신 거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놔둔 거고요. 네.
이렇게 해당 인터럽트를 줬을 때 ISQC를 이용해서 엠베드에 있는 값들을 읽어와서 이렇게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끄덕끄덕 하시지 마시고 직접 만들어서 동작시켜 보시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저기 이거 좀 한번 확인 좀 해주실래요? 이게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처음에 이 리소스를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뭐 can not set interrupted callback per motion sensor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can not이라고 하는 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run을 시키게 되면 그 다음부터 정상 동작이 되거든요. 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뭐지? 이 리소스를 업로드 시킬 때 어떤 제가 무슨 뭘 봤는데 네. 무슨 로그를 제가 살짝 봤던 것 같은데 네 이거 안 열리네요. 예. 네. 이런 이슈가 있는 거는 좀 네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그 런 시키면은 문제가 없는데 최초에 한 번 할 때 저런 쭉 나와서 네. 저건 한번 유진책임님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는 안 나오는데 처음에 리소스를 내가 못 가져온다고 뭐 그런 식으로 나와서 그때는 이 인터럽트를 줘도 동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 엠베드 쪽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 타이즌 쪽에서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목적으로 했던 네. 네. 이렇게 인터럽트를 주면은 값을 읽어옵니다. 이틀 동안 네. 이제 타이젠도 하시고 타이젠 연결되는 제어 컨트롤러도 만들어가지고 타이젠이랑 붙일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이제 다 가지게 되셨다고 네.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저는 이제 타이젠을 처음 접해본 입장에서는 좀 그 초반에 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네 검색을 해서 다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타이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도 계시지만 국내 개발자분들이랑 직접 한글로 얘기를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해서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다른 오픈 플랫폼들은 저희의 엄청난 영어 스킬들을 이용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장점이고 이 밑에 있는 기존 시스템을 리눅스이기 때문에 뭐 이 커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성능이 검증이 돼 있고 타이젠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에 해보면서 좀 흥미를 느꼈던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뭐 또 기회가 되면은 다음에는 어떤 타겟을 하나 정해놓고 타이젠을 잘하시는 분이랑 같이 해서 저는 이제 이쪽 MCU 관련된 있는 부분으로 뭘 만들고 그분은 타이젠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런 콜라보레이션하는 형태로 뭔가 만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시너지를 내려고 하면은 플랫폼을 굉장히 잘 다뤄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좀 시간이라든지 뭐 연륜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하시는 분이 같이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떠어떠하게 우리 어떠어떠하게 하자 그 정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동작을 정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리스판스 줄게 서로 약속만 해놓으면 그것만 내가 잘 구해놓고 인터페이스만 확실하다고 하면은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번 뭐 해커톤에서도 예, 이걸 활용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타이젠에서 그 라즈베리파이 뭐 올라가 있는 뭐 이런 데서 부족한 페리페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MCU로 확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뭐 캔을 뭐 연결해가지고 자동차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뭐 타이젠을 분석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네. 적극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은 어제보다 더 쉬웠죠? 더 재밌었죠? 어제 네, 너무 재미없는 이론 수업을 많이 해가지고
네네. 네네. 네. 네, 네. 그 헤더 할 때 옛날 헤더인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질문 있으신 거예요,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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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블로그에 다 올라갔어요. 자료가 실시간으로 바로 업데이트를 다 하셔가지고 이거 보시면서 천천히 좀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본적인 몇 가지 이런 팩트들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만 해서 만드실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모듈 하나씩이라도 만들어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열정적이신 여러 선후배 개발자분들과 함께 이 이틀을 보낼 수 있어서 참 영광이었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네. 네. 조금씩만 손 대시면 됩니다. 저 아까 봤죠? 한 세네 줄밖에 안 고쳤죠?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구조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코드 리뷰를 좀 하셔야 되는데 구조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리소스에다가 필요한 거 그냥 쭉 다 넣고 인클루드에다가 필요한 헤더도 다 넣고 그냥 갖다 썼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구조는 사실 이제 좀 약간 조금 네, 친해지기 쉽지 않은 구조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조금만 친해지면 아까 보신 것처럼 그 기존에 두 개 프로젝트를 제가 머지하는데 뭐 구조만 알면은 한두 시간이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각각의 리소스가 독립적으로 동작한 어떻게 보면 모듈 객체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요. 갖다가 그냥 가져다가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코드를 초반에 이제 분석하고 이제 모양을 좀 이해하시는 부분은 조금 시간을 약간 좀 태우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쪽 이런 코드들은. 근데 거기까지는 좀 시간을 태우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 이제 크래프트룸에 있는 거 가져다가 막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만드는 건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막 만드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계속 오픈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 뭐 디로그 유틸 콘솔에서 볼 수 있나요? 아, 전 잘 몰라요. 네, 지금 이거 네. 저는 이거 쓰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존의 안드로이드나 이런데 개발해 보셨던 분들은 로그캣이라고 하는 거 썼던 것처럼 똑같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거라서 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어제처럼 또 여기 대기하고 있으니까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